안녕하세요, 글랜스TV 시청자 여러분. 이번에 첫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화사입니다. 디지털 싱글 멍청이는요, 저만을 바라보는 순수하고 정말 한결같은 그런 연인에게 멍청이라고 하는데, 그 사람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을 결국은 멍청이다, 결국은 내 자신이 멍청이다 라는 내용이고요. 굉장히 좀 팝적인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많은 대중분들이 거부감 없이 좋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회를 불러봐. 나는 아파도 모르고 잊었나. 깐열이 심청이 하고 트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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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동작이 있어요. 엇갈린 감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는 이제 상대방과 나의 모습을 이제 손바닥의 양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표현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안무입니다. 촬영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방신에서 이제 댄서분들이랑 막 이렇게 막 노는 그런 씬이 있는데, 그때 이제 좀 촬영이 조금 새벽쯤 갔을 때였어서 처음엔 지쳐있다가도, 그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다들 막 살아나서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.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마. I make you patient, I make you bubbly, I make you hungry. 첫 기획부터 곡 작업, 뭐 뮤직비디오, 의상, 뭐 사진, 뭐 이런 모든 작업들을 저도 함께 참여를 해서 만들어간 그런 정말 저에게는 의미가 큰 첫 솔로 앨범인데요. 진짜 내가 이거 준비하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들 정도로 진짜 제 영혼 그 이 뼈까지 다 갈아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멍청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 화사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멍청이 많이 들어주시고요,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은 지금 넘버원 옴니 채널 글랜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